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또 인트로가 아니 무서워.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그런 거죠. 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벌어진 일이 이미 벌어진 일이다. 맞아요. 진행해 주시죠. 아, 제가요? 예. 네. 해봐요, 빨리. 아, 뭐, 벌어진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다라는 게, 그, 한번 벌어진 거를 다시 수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벌어진 거는 벌어진 거니까, 네,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벌어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쏟아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을 쏟았으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순 없지만, 최대한 그거를 치우고 정리해서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그 사고를 최소화하는 책임감과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테일러의 GS 미니 ELTD 5방홀 모델이었는데요. 모델이었는데요? 이미 지나갔네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난 일이 되어버렸죠. 네. 네. 지금 자꾸 과거지향적 리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미 벌어진 리뷰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럼요. 그것들이 앞으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GS 미니 2코아 네, 한번 점수를 확인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잘 받았거든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8월 맞아요. 19일에 했는데 미니임에도 불구하고 127만 원이라는 꽤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9.5가 나왔단 말이죠. 네. 이게 명함 씨가 예전 명성 그대로 저는 공연장 현장감을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해서 그대로. 네, 9.5가 나왔는데 이게 코아가 사실 테일러에서 굉장히 잘 쓰는 목재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코아를 쓰면은 굉장히 좋고 근데 이게 5방콜 오늘 모델을 할 건데 5방콜도 사실은 좋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400 시리즈가 5방콜로 나오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5방콜이 테일러한테 있어서 다른 브랜드만큼 네, 뭐 특수 목재가 아닌 거죠. 이미 그렇죠. 늘 다루고 있는 목재 같은 느낌이라 5방콜에서 오는 어느 정도의 그런 제작 노하우가 이번에도 충분히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116만원으로 코아보다 코아가 사실 목재값이 좀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코아보다 조금 가격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에서의 좀 가산점을 살짝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때 사실 GS 미니 코아 같은 경우에는 상판도 코아였기 때문에 완전히 코아 소리만 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기 4 시리즈랑 똑같아요. 400 시리즈랑 스프루스탑에 5방콜 비니어가 축구판으로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의 기조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갖고 나왔는데 저에게 줄자르기를 재잖아요. 줄자로 이거를 저희가 뭐 둘레도 재고 뭐도 재고 하다 보면 이게 이런 야들야들한 재질이 아니면은 이거에 이 굴곡 같은 거를 재기가 힘들어갖고 맞아요. 우리가 딱딱한 그런 철제 줄자를 못 써요. 근데 이런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꾸 쓰다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당겨지면서 늘어난단 말이죠.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실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계속 쓸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걸 진짜 오래 두고 쓰면 이렇게 돼요. 이걸 잘하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이 정도 수준 이거 뭐 거의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저희 이런 걸로 재진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게 한 1m50 정도까지 되는데 이 줄자가 10cm에서 20cm 정도 이렇게 됐다고 이 줄자를 맞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 아까워요.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맞아요. 너무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아갖고 저희가 이 꼭지를 따가지고 이렇게 새로 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작이 20cm 돼서 여기를 2cm에서 자른 다음에 이 꼭다리를 여기다가 순간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만큼 써갖고 여기 좀 울면은 또 땡겨서. 이제 이만큼 쓰고 해가지고 한 번 할 때 한 20cm 정도씩 날아가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앞으로 한 4번 정도의 탈피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이걸 그냥 막 쓰는 것도 조금 그래서 맞아요.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 내가 아까 이거 하다 보니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괜찮아, 만들고 있나 괜찮아 계속 그냥 한번 생생 내본 거예요. 네. 자, 쓸데없는 소리 오늘 너무 많이 날렸어요. 자, 가격 116만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3cm 무게 1.70kg 두께 95mm 구프레 뒤뜰레 74mm이고요 상판에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 축구판에 5방콜 비니어 그리고 피니쉬가 바니쉬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어요. 바니쉬. 네, 이 바니쉬는 이 니스칠 하다라는 그냥 그런 건데 바니쉬 맞아요. 네, 바니쉬 우리 옛날에 저기 국기암 같은 데다가 맞아. 국기암 얘기하면 너무 아저씨 같나? 네, 하여튼 네, 바니쉬 처리가 되어 있는 마감입니다. 네, 트로피컬 마호가니 GS 미니 스탠다드 네,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마호가니가 색상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헤드머신의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42.8625mm 그리고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15인치 381mm로 굉장히 평평해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597mm예요. 프렛은 20프렛이고요. 픽업은 ESB 그리고 브릿지는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로 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아요. 괜찮은데 임팩트가 막 코어만큼 오진 않아 확실히. 그죠? 코어는 이 귀에 확 들어붙이는 게 있잖아요. 없네. 되게 편하네요. 어때요? 세련된 마호가니 사운드 같은 느낌이나요? 맞아요. 네. 제 생각도 비슷하네요. 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드는 조금 네 매력 발산에 조금 소극적이지만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맞습니다. 친구입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는 조금 잡으면 좋겠네요. 미들 조금 정리하고 ESB가 확실히 약간은 미들이 깡깡거리. 위쪽에 상위 픽업들에 비해서 조금 아쉽죠. 잡은 상태로 핑거 가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핑거가 더 좋은데요. 핑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괜찮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이 미들이랑 하이랑 톤의 그 성격이 좀 달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미들은 약간 그 좀 꽁꽁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이는 시원하게 이렇게 들려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피지컬끼리 약간 그 싸우는 느낌이 나면서 살짝 페이징 걸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스트로크를 칠 때는 한 번에 좀 귀에 들어와서 약간 톤이 싸운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분리해서 칠 때는 이제 그냥 다른 것들이 따로 들리니까 더 괜찮게 들리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만 해요? 맞아요.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네. 정확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앰플을 꽂았을 때 그 특징이 좀 더 확 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날쿠스틱 톤이 더 좋고 저도 그래요. 네. 여기에서는 앰프에서는 핑거톤이 좀 더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단델리온 들려드리겠습니다. 단델리온, 댄들라이언 듣고 오겠습니다. 뿅.
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편안한 사운드, 그런 좀 댄들라이온 뭐 선곡이 좋았던 게 이런 자연적인 느낌하고 맞아요. 잘 어울리는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기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GS 미니 E LTD 5방콜 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스트로크 전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맞아요. 네. 맞아요. 뭐 그런 쪽의 특징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소박한 핑거 스타일 그런 정도 느낌. 느낌으로 네. 뜯을 때 사용 사운드가 훨씬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스트로크를 쓰실 거면은 뭐 공연장에서 사용하시기보다는 그냥 마이킹 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런 사운드 좋습니다. 좋네. 네, 네,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시골의 한 풍경을 자아내는 사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시골의 한 풍경을 자아내는 사운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들이랑 그 하이가 조금 사운드의 성격이 달라갖고 그거 두 개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상충하는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운드의 정체성이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중음과 고음이 평화롭게 공존한다 해서 평화로운 중고나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평화로운 중군. 와. 마음에 들었습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인트로 좋아. 인트로래. 인트로래 한 주평이죠? 이런 한 주평 좋아. 네. 네, 저도 이때면 네 8.5 그렇습니다. 기본 피지컬이 좋은데 아무래도 뭔가 약간 마지막 이제 앰프에서 조금 더 포텐을 뽑아줬으면 9점이 나왔을 그럼요. 텐데. 맞아요. 네, 딱 그 정도 선에서. 그래도 8.5면 준수하게 좋은 점수가 잘 나왔네요. 맞아요. 일단 GS 미니가 전체적으로 퀄리티들이 높기 때문에 8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네, 코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방이 있어서 9점 위로 팍 치고 올라가는데 요건 그냥 GS 미니의 평균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일러 오랜만에 미니를 또 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깜짝 놀랄 또 새로운 시리즈가 새로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어쿠스틱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PRS SE 어쿠스틱입니다. 100만원 전후에 또 하나의 어쿠스틱의 대안이 생겼네요. 맞습니다. 이게 또나레 그랑데가 3개 그리고 앙겔루스가 2개 이 2개가 이제 약간 그 바디 사이즈랑 이런 데서 차이가 맞아요. 나는 네, 라인업 그 두 종류를 다음 시간부터 5시간 연속으로 PRS 특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